여러분 안녕하세요. K-POP 쇼크 채널 김기자입니다. 하이브 소속인 뉴진스와 아일리스의 이번 주 빌보드 차트 성적이 발표되어서 전세계 K-POP 팬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 미국 현지 언론들의 속보에 따르면 하이브 소속인 뉴진스와 아일리스 이번 주 빌보드 3개 차트에 진입을 하였다고 합니다. 첫째, 이번 주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에서 아일리스의 슈퍼리얼미가 8위, 뉴진스의 갤럽이 1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. 둘째, 이번 주 빌보드 글로벌 200 차트에서 아일리스의 마그네틱이 32위, 뉴진스의 슈퍼내추럴이 34위에 올랐다고 합니다. 셋째, 이번 주 빌보드 글로벌 차트에서 아일리스의 마그네틱이 21위, 뉴진스의 슈퍼내추럴이 22위에 올랐다고 합니다. 이로써 7월 10일 발표된 이번 주 빌보드 3개 차트에서 모두 아일리시 뉴진스를 앞선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. 이어서 아시아 5개국과의 빌보드 차트 순위입니다. 첫째, 이번 주 빌보드 재팬 차트에서는 뉴진스의 슈퍼내추럴이 15위, 아일리시의 마그네틱이 17위에 올랐다고 합니다. 둘째, 이번 주 빌보드 타이완 차트에서는 아일리시의 마그네틱이 7위, 뉴진스의 하우스윗이 10위에 올랐다고 합니다. 셋째, 이번 주 빌보드 싱가포르 차트에서는 아일리스의 마그네틱이 8위, 뉴진스의 슈퍼내추럴이 16위에 올랐다고 합니다. 넷째, 이번 주 빌보드 홍콩 차트에서는 뉴진스의 슈퍼내추럴이 9위, 아일리스의 마그네틱이 14위에 올랐다고 합니다. 다섯째, 이번 주 빌보드 말레이시아 차트에서는 아일리스의 마그네틱이 8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. 이로써 오늘 발표된 아시아 5개국과의 빌보드 차트에서는 아일리시 3개국, 뉴진스가 2개국 차트에서 앞선 것이라고 합니다. 지금까지 K-POP 쇼크 채널 김기자였습니다.